Are you ready? Fuck yeah, I'm ready. 히어로 영화는 늘 새로 나오는 영화들이 사상 초유의 구세주가 될 것 같지만 I am Marvel Jesus. 이 영화는 아예 마블 지저스를 표방하고 나섰죠. 데드풀과 울버린, 올해 최강의 여름 시장 텐트풀 영화로 개봉날 오전 7시부터 전세계 리뷰 엠바고가 해제되면서 지금 여러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썩토에선 79%의 신선 등급, 메타크리틱에선 54점입니다. 참고로 데드풀 1편은 85%, 2편은 84%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과연 어땠는지 썰 풀어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묘한 케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You were always the wrong guy. Till you weren't. 이 영화는 울버린이 등장하는 영화고, 그래서 첫 시퀀스와 대사부터 울버린의 장중한 마침표였던 영화 로건을 의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울버린을 무덤에서 꺼내려면 명분이 필요하겠죠. 이후 이어지는 인트로 땐 엔싱크의 대표곡 바이바이바이가 꽤 긴 시간 흘러나오며 안무를 추는 데드풀이 R등급답게 TVA 요원들을 썰어 제낍니다. 피와 살점 뼈가 난무하지만 혈액이나 신체 파손에 CG가 많이 쓰였습니다. 영화 전체를 통틀어 가장 무차별적이고 진한 고어의 대상은 TVA 요원들인데요. 마치 특촬 전대물에서 자코들을 패는 것 같죠. 이후론 데드풀과 울버린이 서로를 쑤시거나 다른 애들을 쑤시거나 하고 가면 갈수록 무감각해집니다. I know I turn everything into a joke, but I care. I waited a long time for this team up. 그토록 되고 싶었던 어벤져스 지원에 떨어진 뒤 6년간 중고차 딜러를 하며 명분 없이 살던 웨이드 윌슨. 그를 살아 숨쉬게 하는 건 곁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비밀리에 자기 멋대로 멀티버스의 세계선을 소멸시키는 작업을 하던 패러독스에게 데드풀은 이전 영입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조져지는 쪽은 내 세계선이었고 이걸로 친구들을 잃을 위기에 처한 웨이드는 다시 마스크를 쓰고 아다만티움 검을 쥔 채 세계선 멸망의 유일한 해결책인 로건, 울버린을 찾아 나서며 그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실패로 나락간 성질 고약한 로건을 팀메이트로 영입해버립니다. 패러독스에게 저항하던 둘은 보이드에 떨어져 버리고 매드맥스의 황무지 같은 보이드에서 이런저런 까메어들과 조우하며 빌런인 카산드라와 대립하고 썰고 패고 쏘고 서로의 몸에 구멍을 내다가 결국 의기투합해 문제를 심플하게 해결하는 게 우리가 예고편을 익히 봐서 알고 있는 이 영화의 주요 플롯입니다. Want to talk about what's haunting you, or should we wait for a third act flashback? Go fuck yourself. 이 영화는 진귀하고 밀도 있는 내러티브를 경험하고 캐릭터가 처한 상황이나 사건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타입의 영화가 아닌 데드풀과 울버린이라는 사상 초유의 인기 캐릭터들의 크로스오버 쇼에 가깝습니다. 마치 애플과 닌텐도가 인수합병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런 흥미진진함이 분명 이 영화엔 있습니다. 개그가 쉴 새 없이 터져나오고 두 캐릭터가 서로를 경멸하며 죽일 듯 싸우지만 결코 죽일 수 없는 회복 능력이 있다는 설정과 막판엔 이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관객들을 편안하게 해주죠. 예상치 못한 까메오의 까메오의 까메오들은 막상 대단히 중요한 캐릭터는 아니지만 반갑기 그지없고 분명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뒷자리에서 외침이 들릴 겁니다. 누구다? 와! 이런 거 말이죠. 물론 여러분도 다 알고 있겠지만요. 어떤 장면에선 지나치게 폭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한없이 미국적이고 나열적인 슬랭이라 막상 그다지 웃기지 않은 장면에서도요. 결국 이 영화의 모든 요인들을 전부 취합해보면 확실히 슈퍼히어로 코믹스 영화 팬들을 위한 진정한 팬서비스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캐릭터들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고취시켜주고 이 내용들을 전부 따라잡을 수 있다는 점에 박수를 치고 싶으며 동시에 얼마나 돈과 시간을 들여 이 문화를 좋아했는지도 상기하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한 가지 물음이 남습니다. 이 영화는 스스로 표방했듯 진정 마블의 구세주, 마블 지저스인가? 매출을 제외하고요. 마블 프랜차이즈는 확실히 위기를 겪고 있고 마블 스스로도 팬들도 혁신을 바라고 있습니다. 혁신은 구태함을 버리는 데서 시작되겠죠. 그러나 이 영화는 거의 대부분의 요소가 과거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혁신에 대한 모순이 생겨버립니다. 보다 보면 이 영화의 목적이 마블의 세계관을 재정립하고 혁신을 향한 큰 문을 만드는 그 정도의 드높은 뭔가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대부분의 창의성은 원래 있던 것들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가져와 배치하는가, 또 어떻게 소거하는가로 발휘됩니다. 그 많은 로건들도 까메오들도 잠깐 나오거나 함께 대화를 나누고 활동한 뒤에 산화되는 패턴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과거 작품과의 크로스오버와 곧 나올 미래 작품에 등장할 캐릭터들을 쿠키 영상에서 보여주는 그간 반복되어 온 슈퍼히어로 영화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데드풀과 울버린의 해방과 독립을 막 부르짖고 영화 내내 자화자찬을 거듭하지만 과거의 그들 없이는 자립도 독립도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사를 정방향으로 계속 돌리면 더 빼기 힘들어지는 법이죠. 그래서 영화 스스로의 부침도 관객들의 지침도 여전합니다.
유머는 대체로 자각적이고 자조가 섞여 있습니다. Am I putting a mask back on? Super hard to eat while I'm wearing it. Super hard to eat when you're not. 대부분의 대사들은 긴 안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연역적이지 않습니다. 데드풀이 수시로 카메라를 보면서 제 사회 벽을 박살내고 현실과 심지어 다른 스튜디오의 영화까지 언급해가며 웃음을 유발하는데요. 그렇지만 폭스가 매각되고 엑스맨 프랜차이즈가 방치되었다는 건 이젠 너무 캐캐묵은 농담 소재였고 좀 지루합니다. 관객들이 가장 많이 웃은 순간은 퓨리오사가 언급되었을 때였습니다. 번역도 조금 희한합니다. 캐릭터들이 쏟아내는 긴 욕설을 직역하다 보니까 딜이 안 들어가는 느낌. 파묘라는 다수가 본 영화의 제목을 시의성을 강조하듯 몇몇 문장에 녹여놨고 킹리적 가심이라는 이젠 낡은 단어를 가장 결정적인 장면에 몇 번 배치해놨는데요. 전 과거 많은 비판을 받았던 만화 드래곤볼의 예전 번역판이 떠올랐습니다. 이때 베지터를 비롯한 수많은 캐릭터들이 만화 속에서 이제는 아득한 옛날 음료 광고에 나왔던 날 물로 보지 마 날 물로 보지 마 라는 대사를 수시로 치는데 이런 건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낡고 부끄러워집니다. 데드풀과 울버린은 쓰레기장 같은 보이드로 보내셨고 많은 퇴물들과 만나지만 드라마는 사실상 소멸되어 있고 내러티브는 무질서합니다. 물론 깊이 있는 스토리를 기대한 건 아닌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영혼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점은 좀 호불호가 있겠죠. 데드풀의 끝모를 농담과 울버린이 저지른 실수와 몰락을 유기적으로 잘 오가지 못하고요. 결국 농담으로 뒤덮지만 존재감은 울버린이 강했다. 그래서 휴잭맨이 연기하는 울버린이 얼마나 슈퍼히어로 영화사에 있어서 소중하고 또 매력적인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액션은 가장 몸을 잘 쓰는 두 캐릭터들을 데리고도 종종 후지고 다수의 캐릭터를 액션에 뒤섞고 슬로우를 박는 일명 떼거지샷 스플래시 시퀀스 때는 이걸 수평 롱테이크로 잡아서 느슨함이 더 눈에 띕니다. 어벤져스 시리즈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고요. CG로 만들어 번들거리는 피는 게임 같고 옛날 디즈니 미키마우스 만화처럼 과장된 액션들은 엉성할 정도죠. 낙천적인 톤의 영화를 만들어 온 캐나다 감독 숀 레비는 적어도 유머엔 자기 실력을 잘 털어넣었지만 액션 시퀀스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 데드풀 1-2만 다시 봐도 와닿는 부분이었고요. 숀 레비 특유의 허구적인 연출 방법은 프리가이나 박물관이 살아있다 시리즈에서 더 빛을 발휘했습니다. 촬영, 편집, CG 등등 프로덕션의 수준은 개성 있거나 특별하지 않은 헐리우드 조립식 영화 정도입니다. 숀 레비는 6에서 7 정도를 잘 뽑는 감독이고요. 이게 물론 스튜디오 입장에선 장점일 수 있습니다.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보이드도 로키에서 본 비주얼이 훨씬 훌륭합니다. 숀 레비는 프리가이 때 레고무비의 색감과 이미지를 차용한 듯 보였는데 보이드 속 캐릭터들이 메탈릭한 복장을 입고 장신구를 차거나 차량들을 타고 있어서 조지 밀러의 매드맥스 시리즈에서 많은 영감을 받은 듯 보이나 매드맥스 황무지의 쨍하고 강렬한 컬러감과는 정반대로 대체로 채도가 빠진 허연 베이지 톤입니다. 분명 영상 초반에 언급한 장점들이 이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두 명의 매력적인 주인공, 엑스맨 프랜차이즈에 대한 헌사, 데드풀 특유의 개그감과 반가운 까메오들만으로도 슈퍼히어로 영화 팬들에겐 티켓값이 아깝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데드풀과 울버린을 크로스오버 시키겠다는 아이디어가 가장 반짝일 뿐 타당하고 개연성 있는 훌륭한 영화 한 편의 단단함을 기대할 순 없습니다. 역시나 과거에 본 까메오들과 자주 섞인 개그, 기업 간 인수합병에 대한 메타 유머와 조롱에 의존하니까요. 쿠키 영상은 영화 속에 등장한 개그에 대한 어떤 근거가 나오는 장면 정도입니다. 새로운 캐릭터와 투비 컨티뉴는 없었네요. 영화 데드풀과 울버린은요. 울버린을 초대한 데드풀 버전의 로키 같으면서도 명절에만 얼굴을 볼 수 있는 직업도 모르겠고 언제 결혼할지 속도 모르겠지만 시정일관 농담을 터는 재밌는 막내 삼촌 같은 단기적 즐거움을 주는 이벤트지만 특별하진 않은 앞으로 큰 변화를 야기하진 못할 영화였다 라는 말을 끝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요한 KC의 KJ였습니다. Stop it.